일단 현재 이제 편도국 선수와 이영준 선수의 마지막 경기거든요. 과연 여기서 편도국 선수가 이긴다면 테란의 우승이고요. 프로토스가 만약 이영준 선수가 이긴다면 이제 아닌텍 선수와 마지막 경기를 하면 됩니다. 가시죠. 현재 지금 몽이아이디 쓰고 있는 편도국 선수가 한시진영에 위치되어 있고요. 현재 1승했고요. 그리고 지금 7시 지정에 위코 레인 아이디 쓰고 있는 이영준 선수가 빨간색깔 7시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프로토스의 마지막 주자군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가겠습니다. 이게 초료행님이 아까 그 아까 라만차에서 대각선이어가지고 잘 안 통했어요. 대각선. 이 대각선이 너무 멀어가지고 라만차가. 라만차 대각선이 진짜 멀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이영준 선수는 지금 본진 게이트, 그렇죠, 뭐 이런데 게이트 지어주면서 전진 게이트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본진 게이트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맞죠, 엄청 멀어요 라만차에서. 그래서 가로 아니면 세로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게 대각선 진짜 멀어가지고 쇼부를 잘 안 통해.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초롱님. 이러면서 지금 편동 선수는 배럭 지어주면서 가스통 안 지어주고 정체 가거든요. 가스통을 안 지어줍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영준 선수도 지금 정찰 안 갑니다. 지금 이영준 선수도 정찰 안 가고 편동 선수도 양 선수가 정찰 안 가는 게 아니라 편동 선수는 정찰 갔는데 매력 더블 해주고요. 과연 이영준 선수가 이렇게 많이 째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찰 안 가고 그러면서 지금 가스통 짓고 있고, 이게 또 맵이 또 멀기 때문에, 그렇죠, 마린을 최대한 안 찍으면서 SCB 한 개라도 더 뽑겠다라는 마인드에 지금 편독 선수가. 야, 상당히 째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남친 난꿀님 반갑습니다. 야, 상당히 째고 있는 모습에 편독 선수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뜨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서프 지으면은 드라곤 갇힙니다. 아니네요, 여기가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벙커 위치 좋습니다. 어? 야, 벙커 위치 좋아요. 그때 저번에 누구죠? 그때 정진기 선수와 그래서 아둔. 야, 일단 일단 아둔 지어지는 모습에 이영준 선수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또 대각선이어가지고 상당히 멀거든요. 이게 대각선이어가지고 이게 다크가 통할 수 있을지. 걸어다크가 요새 걸어다크가 안 통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들어가거든요 이거. 야, 그래도 일단 마당 없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지금 이제 마당 없는 것까지 확인만 해도 지금 편도구 선수가 편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엠벨 지으면 되죠, 그렇죠, 원팩 엠벨, 그렇죠. 이게 거의 정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원래라면. 원팩에서 엠벨 지어주는 거. 야,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다크 템플러, 그렇죠, 템플 아카이브까지 올라갑니다 이영준 선수는. 야, 일단은 테란이 지금 어떤 플레이 해줄지. 야, 이거 지금 엠베까지 올라가고 아무리까지 올라가 줍니다 지금. 야, 아무리까지 올라가 주고 있고, 일단은 드라곤 한기가 많이 맞아. 많이 아파, 그렇죠, 많이 아파요. 선수가 일단은 벙커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터렛, 그렇죠, 미사일 터렛까지 지어줍니다. 지금 이영준 선수는 지금 터렛 짓는 거에 보이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지금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크를 한 개만 찍고,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영준 선수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마당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이제야 프로토스는 이제 다들 가고요. 이러면서 세 번째 데스스까지 쬐입니다. 야, 게이트 트리플. 그렇죠. 원게 트리플 쬐주는 모습에 이영준 선수입니다. 그렇죠. 원게 트리플입니다. 이러면서 닭 한 개 나왔고요. 그러면서 편독 선수는 투팩토리에서 아머리 빠르게 돌아가고요. 과연 어떤 플레이 해줄지. 일단 탱크 한 개가 퉁! 해주죠. 퉁! 아, 퉁! 맵 이름 매치 포인트입니다. 맵 이름은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ASL에서 쓰던 맵입니다. ASL에서 쓰던 맵. 일단 다크한기는 그렇죠, 아까 털을 짓는 거 봤기 때문에 그냥 무리 안 하고요. 이러면서 그냥 째주고 있는 모습에 지금 이영준 선수고, 이러면서 스타게이트가 아니라 스타게이트보다는 로보티스부터 올라가 줍니다. 이영준 선수가, 야, 이영준 선수가 로보티스 올라가주고 있고, 편독 선수는 현재 투팩토리에서 이제 아머리에서 공 돌리고 있고, 아카데미 지어줍니다. 아카데미 지어주고 있고, 과연 편독 선수가 빌드를 어떤 걸 선택할지 기대되거든요, 지금. 과연 어떤 빌드를 할지. 아직까지 2팩이고, 아머리는, 아카데미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과연 5팩 타이밍을 할지. 지금 근데 이거 터렛 도배보다는 터렛을 이 정도만 까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프로토스가 마당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 깔아도 테란이 나쁘지 않아요. 왜 완전 이렇게 두르는 게 아니라 세 개만, 딱 세 개, 적당한 것만 딱 지었거든요. 딱 적당하게 지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4팩토리까지 늘립니다. 이거 팩토리까지 늘리나요? 이거는 왜 5팩토이미? 이거 5팩? 아니죠. 5팩? 6팩? 뭐죠? 팩토리 진다요? 야, 6팩 타이밍인가요, 이거? 그렇죠, 5팩. 어, 짱지, 반갑다잉. 5팩. 그 다음, 륵, 륵, 도롱용 6팩. 야, 6팩 타이밍. 015 6팩 타이밍이고, 여기는 지금 로보티스 가주면서 지금 4게이트거든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테란도 S12 칠 거예요. 그렇죠, 테란 S12 칩니다. 이제 S12 치거든요, 이거. S12 치고 빠르게 공격 가겠다는 뜻이고, 이영준 선수는 과연 어떻게 할지. 야, 이영준 선수가 빨리, 이영준 선수도 게이트를 빠르게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프로브 쉬면서 핫 타이밍. 과연 6팩 타이밍이 현재 탱크 7기. 이러면서 지금 팩토리 짓는 거 봤죠, 두 개 더. 이러면은 뭔가 이상한데. 팩토리는 분명 저 안에 지었을 낀데 왜 여기까지 팩토리가 두 개가 늘어나고 있지 하면서 지금 뭔가 이상할 낀데 하면서 지금 느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 다크템플 하나가 지금 삼영이를 계속해서 안 짓고 있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프로브 쉬면서, 그렇죠, 프로브 씌워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영준도. 그래서 게이트를 더 늘려야 돼요, 지금. 게이트가 너무 적어요, 지금, 이영준. 이영준 선수가 게이트 상당히 느리고, 이거 스킬 또 모으고 있거든요, 마나, 입으로. 이러면서 스킬 뿌려야죠. 그렇죠. 스킬 뿌리고, S12 3마리, 그렇죠. 딱 3마리 됐고, 가면 돼요, 지금. 지금 딱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안 가도 돼요, 지금. 일로 가면 돼요, 일로. 빈집, 빈집. 빈집이 아니라 이 뒤쪽. 뒤쪽 가면 되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이거 갈렸거든요, 근데. 갈립니다, 이영준. 빈집 가요. 이영준 빈집 갑니다, 일단은. 아닌가요? 일단 뒤쪽으로, 뒤쪽으로 오는 거 유닛 때리는데. 이영준 집중해줘야 됩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영준이 지금 위치 구도상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이거 올라오는데 마인 미리 깔면은 편동 선수가 상당히 좋죠. 그렇죠, 마인 앞쪽 투척. 안 하네요. 앞쪽 투척 왜 안 하죠, 지금. 시즈모드도 느리고요, 지금, 편도.
야, 이렇게 되면 싸먹습니다. 지금 이영준이 무조건 싸먹는 구도거든요. 이러면은 어? 근데 이거 야, 뭐 싸먹었어요 지금. 이게 언덕이어가지고 아, 이영준 선수가 지지 나오면서 야, 이걸 못 싸먹